동학개미가 증시에 몰려있다, 뭐 이런 표현, 또 근데 국민주가 올해 또 7개 늘었다라는 타이틀인데 좀 관련 이슈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주라고 하면 소액주주 한 50만 명 넘는 그런 쪽이라 보여야 되겠는데 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떠오릅니다. 네,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뭐 사실 이제 국민주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삼성전자 이 회사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이 많이 돼 있었다라고 네, 네.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슬로건이 나오게 되고 네. 이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팬데믹의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감에 차익 매물을 내놓았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네. 어떤 슬로건과 좋은 어떤 좋은 방향으로 맞아요. 이제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동학개미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서 조금 해외 투자에 대한 시각이 또 있으신 분들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해외 기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섞어낸다 하시는 분들이 나뉘면서 동학개미와 그리고 서학개미 이렇게 네.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말씀 그대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에 전통적으로 바라봐왔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들, 대표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면은 좋은 소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던 반면에 네. 올해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2021년도가 되면서 연초 이후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쉽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우리가 최근에 어떤 코로나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던 인터넷 관련된 그리고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이었던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들을 겨스랑이 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살펴보실 때 동학개미 분들께서 이제 마찬가지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며 그러면 올라간다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건데요. 네. 자, 연초 이슈를 한번 돌아켜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불거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대선의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아, 내년에 뭔가 달라질 거다. 위드 코로나가 빨리 적용될 거다라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연말이 되면서 델타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뮤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네. 시작하면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너무 리스크가 높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바이오주들, 백신주들 돌이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지만은 막상 국민주로서 어떤 매력 포인트를 잡았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쉽게 주가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국민주라는 해석을 할 때 과연 이 국민주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하고 나서 여기서 물렸기 때문에 국민주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냉소적인 면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우리가 이제 국민주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국민 대다수가 물려 있는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네. 이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그렇죠.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국민주라고 하는 것들 특징이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성장 산업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고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종목들의 대다수가 성장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던 섹터들의 대다수 섹터를 보시면요. 모든 업종들과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먼저는 성장주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정유주, 에너지주 그리고 원자재를 비롯한 가치주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성장주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투자하지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해외에 있는 증시들보다는 조금 약소한 면들이 올해는 조금 저평가를 받았던 것이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양상이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지수를 조금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네. 실제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금 눈에 띄는 지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니케이 지수를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나면서 일본 정부가 쉽게 이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여기에 일본 기업들이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는 반면에 일본 증시 같은 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맞아요. 점을 본다면은 네. 이분들 굉장히 아이러니를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다른 일본, 유럽과 같은 기존의 가치주 중심의 어떤 섹터들이 강화가 돼 있었던 증시에 비해서는 지금은 디커플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하락을 해서 잠깐의 상승은 일어나고 잠깐의 반등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또 이어지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든가 아니면 전통 산업들이 조금 다소 발달이 되었던 국가들이라면 일단 독일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독일 닥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우 산업 지수와 거의 유사한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산업 구조가 얼마나 지금 성장주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금융을 비롯한 가치주 중심인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되겠죠. 네. 실제 미국은 메타버스 시장을 비롯해서 AR, VR 그리고 NFT 시장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소요가 제기되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드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국내와 미국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 해운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돼야 된다는 이런 전반적인 이해들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수익률을 본다면 아마 서학개미들이 우세하지 않았을까. 네. 뭐 시장이 아무래도 미증시가 훨씬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연일 상승 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주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안정적인 투자처로 바라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많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삼성전자 너무 오랫동안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니다 싶은 분 빠져나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까지 보니까 또 오히려 늘었어요.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더 삼성전자를 담으셨는데 국민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담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나라 지금 산업구조 재편이 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꼭 손꼽은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일 겁니다. 네. 10년, 20년 가져가면 돼. 그러면 잃지 않아. 라는 것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렇죠. 자, 과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최고점을 찍었던 96,800원까지 단순히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의 많은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가볍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싸게 사줬으면 누군가 비싸게 사줄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 부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또 한번 연준 의장으로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재선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교체가 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가장 회자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테이퍼링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간의 증시에 풀렸던 인플레 부분들이 많이 소거가 되기 시작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고 네. 여기에 증시의 타격을 어떻게 우회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장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외국인들이 잠시나마 발을 또 다시 한번 들이는 그래요. 모습이 네. 나타났는데요. 지난 2주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7만 2천 원 가량을 한번 달성했다가 다시 또 후퇴하고 네. 또 잠깐 올랐다가 다시 후퇴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네. 결국 그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이 부분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면 굉장히 맞아요. 불안하겠죠. 네. 그래서 국민주를 접근하실 때 혹여나 이제 개인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용자산을 활용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오히려 보유하시는 기간 동안의 어떤 대출이자라든가 어떤 그렇죠. 신용도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매도라는 물량이 나타나기 맞아요. 시작할 겁니다. 네, 네. 항상 이런 어떤 경기 위기 시기가 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성장주 그리고 고배당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공략은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10년, 20년 갔을 때 그만큼의 어떤 수혜를 보기까지에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되셔야 되는데 이 펀더멘탈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접근을 하셨다면요. 우선은 오늘 장세에서 그래도 7만 1천 원 이상까지 또 삼성전자가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런 네. 어떤 좋은 움직임이 보였을 때 비중을 조금씩은 덜어놓으셔서 현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귀한 얘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 이슈에 따른 관련 테마는
뭐 굉장히 확장성이 커서요. 네, 그렇죠. 어떤 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도 위주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이제 각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성장주를 이끌었던 섹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주들을 좀 네. 말씀드릴 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뤄졌는데요. 네. 그 말씀은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도 나도 삼성자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사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 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도체 수요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랴부랴 사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동학개미 운동을 참석했던 많은 개미 운동자분들이 대거 수익을 만들었던 구간이죠. 맞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비롯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간 백신에 집중됐던 바이오 업체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일반 제약 업종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면역 항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치매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주들이 또 잠시나마 랠리를 만들었던 부분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도 많은 분들이 이건 성장주기 때문에 10년, 20년 가져가면 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네. 자, 결국은 단기적인 손익의 부분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만회할 것이며 이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쵸.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석탄 그러니까 탄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많이 언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했었지만 이번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를 비롯해서 여기에 더불어 이제 전력에 생산하는 석탄이 또 요소수 생산이 또 그렇죠. 마찬가지로 투입되다 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연결 부분들이 증시에 굉장히 연이어서 연쇄 작용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보셨을 때 네. 성장주 부분들의 테마는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의 흐름과는 달리 하반기는 굉장히 또 상심이 큰 섹터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이렇게 다시 상승세를 또 유지했던 혹은 그래도 횡보장세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좀 했었던 종목들 섹터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건설주 네. 그리고 네. 은행주 그리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우리의 전선 전기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부동산 업계들이 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뉴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댐을 건설했듯이 닦고 갈고 파고 묻고 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산업 전반에서의 큰 어떤 산업군을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련 테마를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기존의 어떤 게임 산업, 메타버스 산업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보유 관점입니다. 하지만 네. 단기적인 시장에서 좀 보실 때는 결국은 이런 어떤 금융 섹터들이 최근에 또 이런 주가 부분들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섹터들 다 지금 하나씩 짚어주시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섹터, 좀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네,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섹터. 지금 시점에서는? 그쵸? 네,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이제 연말이 다가가다 보니까 사실은 네. 이제 쉬쉬하는 분위기고 또 예상만큼 또 실적이 안 나온 섹터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네.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좀 추천드릴 만한 섹터라면 광고주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섹터. 싶습니다. 네. 광고 섹터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이 실제로 제품이 판매되기 전부터 이제 이슈가 많이 커지는데 이 광고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계절이 한 템포 빠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새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새 목표를 세우고 그쵸. 뭔가를 모으기 위해서 워너비를 세웁니다. 네, 네.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먼저 겨울에 먼저 수주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신년맞이 어떤 할인 행사 그리고 설날 설 명절 행사 같은 부분들은요 이미 지금 광고 업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연말까지 부분들은 지금 실적을 본격적으로 뽑아내는 시기이다 보니까 광고 업종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광고 업체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광고 업체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촉발을 시켰다 말씀드릴 수 같은데요. 전통적인 광고 업체라고 하면은 라디오라든가 신문 매 매체를 통한 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죠. 광고 잡지 부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매체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광고 수익이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1인 유통시장 그리고 또 SNS 유통시장에 대한 네, 부분들의 네, 확장이 네.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광고 업체들이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광고 해드립니다 자체만으로 영업이익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장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신 브랜드를 만들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여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가져오시면 우리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컨설팅까지 마무리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완성시켜드립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으로 너무 몰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시장과 항상 같이 가는 부분들이 NFT, 즉 대체불가 토큰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고 업체들도 기존에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체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NFT 비즈니스 부분들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올해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내년에 실적 발표까지 한번 2월 중순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섹터는 광고주 정도를 한번 보시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뭐 제일 기획도 있고 쭉 있는데요. 어떤지 조금 살펴볼까요? 네. 한번 FSN을 제가 한번 FSN,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S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광고주라고도 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눈치 빠르신 분들 바로 눈치 채셨을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NFT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연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FSN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즈니스 부분들의 다각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게임주들이 어떤 NFT 관련된 종목들과 엮일 때 오히려 좀 더 수혜를 가감하게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M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E&M도 마찬가지인데요. EM넷입니다. 네. 네. EM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고 업종들, 특히 이제 디지털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시장 매출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해서 초장 움직임들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다만 8월 이후부터 해서 움직임들은 증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굉장히 과감하게 연출되면서 증시와 조금 연계가 커플링이 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광고 산업들도 일종의 경기 민감주처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광고 매출이 또 올라가면서 그렇죠. 제품 판매가 연이어지는 이런 체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에 가장 선호하신 종목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럭이라고 하는 우리 나비 넥타이 모양의 마사지기를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에코마케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광고 업체라고 하기와는 다르게 오히려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직접 지분을 투자해서 과감하게 어떤 브랜딩부터 해서 매출까지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마케팅의 실적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작년도 지난 3분기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이 이번에는 718억 원, 전년 대비 33% 상승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이제 90억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가 하회를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은 실적 자체, 판매 실적 자체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 어떤 영업이익 부분에서 타격이 나왔던 것은 베트남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의 어떤 이슈들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베트남을 비롯한 어떤 동남아 시장에서의 어떤 코로나 이슈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셧다운이라든가 제대로 된 급여 지급이 차일피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 오히려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좀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증권가에서 상당한 충격을 좀 안겨줬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조금 장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이번 6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 안다르 매출이 또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 회복 이후부터의 실적 부분들은 에코마케팅이 상당 부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이유라면요.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 NFT 시장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광고 업계다 보니까 이번에 에코마케팅이 테사라고 하는 이제 미술품 관련 이제 플랫폼을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5일 날 이제 뉴스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메타버스 시장이라든가 AR, VR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시기보다는요. 오히려 한 2년, 3년 이상의 어떤 그 발돋움의 성장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8,000원가량에서 지금 오늘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광고 업종들이 말 그대로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산업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증시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선 이하까지 빠지게 된다, 후퇴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에코마케팅을 비롯한 광고 업종 그리고 기존의 제조 업종들까지도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연중의 목표가라고 제시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내년 초까지 22,000원 선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머선 1위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